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연설에서 대북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동맹국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취임 일성을 지켰다며 지난 3년간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Since my election, we have created 7 million new jobs, 5 million more than government experts projected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중동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사태 등 주요 외교 현안을 언급했지만 북한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년 첫 국정연설에서는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이슈와 관련해 이번에 겨냥한 나라는 이란이었습니다. The Iranian regime must abandon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stop spreading terror, death and destruction, and start working for the good of its own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동맹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so getting our allies finally to help pay their fair share. I have raised contributions from other NATO members by more than $400 billion and the number of allies meeting their minimum obligations has more than doubled.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을 추진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악수 요청을 외면하는 듯했고 펠로시 의장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연설문으로 보이는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등 미국의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5일 워싱턴 메리디안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미국 주재대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라는 주제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 국민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결정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어렵더라도 외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4일 잠수함 발사 저출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저출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이 W-76E 잠수함 발사용 저출력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배치는 러시아와 같은 잠재적 적대국들이 저출력 핵무기 도입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상대적 이점을 제공할 거라는 믿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전력 보완으로 보다 신속하고 생존력 높은 저출력 전략 무기를 통해 미국의 억지력이 확장 및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 역량이 위축되면 북한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5.9%였던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 5.5%로 시티은행도 5.8%에서 5.5%로 낮췄습니다. 영국계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6.1%에서 5.8%로 스위스계 은행 UBS는 6%에서 5.4%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1월
중국의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20%나 급감했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6월이나 7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how China gets out of this. You know, people say, oh, well, they'll just stimulate. But you've got to remember, stimulate, you've got to have people who are outspending. And people just are not spending. They're in their homes. And that's true not just in Wuhan, but in many other cities as well. 스팀슨 센터의 순윤 중국 국장은 중국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활기를 찾을지 문제라며 이런 상황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역량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s going to be reflected in a tightened purse or tightened budget that China will have for aiding or assisting countries like North Korea. 순윤 국장은 또 북한이 중국을 통해 창출하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조지 워싱턴대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전체의 90%를 넘는다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습니다. I think China's economy will clearly be hurt and this will can impact Sino-North Korean trade and that can hurt North Korea's economy.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탈북 남성 한 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은 10대 남성으로 미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정착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처음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9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일가족 3명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BOA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먼저 정착한 가족의 신원 보증과 현지 외교관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 입국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와 관련해 미국 내 세대 간 인식 격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출생한 현재 3, 40대는 49%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찬성했지만 1925년 이후 출생한 8, 90대 전후의 고령층은 76%가 미국이 참전해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또 기성세대는 이란의 핵 위협과 함께 북한의 한국 침공을 미군 개입이 가장 필요한 경우라고 밝혔지만 젊은 세대는 이란 핵 문제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가운데 북한 문제를 가장 참전 필요성이 적은 문제로 꼽아 세대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